박수진은 여러 매력을 지닌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예쁘고 귀여우면서도 섹시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진의 밝은 미소와 에너지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박수진과 배용준의 결혼은 다소 의외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최근 배우 배용준이 연예계를 은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그의 아내 박수진의 근황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용준과 과거 함께 일했던 연예 관계자들에 따르면 배용준은 현재 아내 박수진과 두 자녀와 함께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예계에서 갑작스럽게 모습을 감춘 이유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린 박수진의 옛 그룹 슈가 멤버 아유미의 결혼식에서도 박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배용준과 박수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진은 2015년에 키이스트로 소속사를 옮기면서 배용준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속사와 계약을 맺으며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고 이는 소속사 연기자와 CEO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배용준은 친한 후배인 박서준에게 명절에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그 자리에 박서준이 박수진을 데려오면서 배용준과 박수진은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배용준이 박서준에게 박수진을 초대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인 2015년 7월에 결혼에 성공합니다. 배용준은 박수진의 밝은 성격과 깊은 배려심의 매력을 느꼈고 박수진 역시 배용준의 따뜻하고 섬세한 배려에 사랑이 싹 텄다고 합니다. 당시 배용준은 43세였고 박수진은 30세로 두 사람은 13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배용준은 박수진과 만나기 전에 2003년에 일반인 여성과 진지한 교제를 하고 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는데 그 여성은 바로 이사강이었습니다. 이사강은 런던 필름스쿨에서 유학한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아버지는 대구에서 대형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친언니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당시 이사강은 배용준과 열애 1년 만인 2004년에 결별하였는데 특이하게도 배용준과 박수진의 결혼 소식에 배용준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녀가 그 메시지를 캡처하여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관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사감은 이후 11살 연하인 1991년생 아이돌 멤버인 론과 만나 결혼하여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 AS그룹 구자균 부회장의 차녀인 구소희와 배용준의 열애설도 있었는데 구소희는 1986년생으로 배용준보다 14살 어리며 키는 170cm로서 구형 몸매로 유명합니다. 구소희는 2012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인 장남 윤보현 씨와 결혼했지만 6개월 만에 이혼했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구소희는 LS산전 주식 약 13만 주를 보유하고 있어 재산이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재벌이었는데 배용준과는 약 1년간 교제 후 결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14살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잦아 결별과 재결합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배용준은 구소희의 생일날 와인바에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구소희는 이별조차 드라마틱하다고 느꼈습니다. 구소희는 이별을 쿨하게 받아들였고 그 후 배용준이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는 이미 둘 사이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박수진은 배용준과 만나기 전인 2008년에 축구선수 백지훈과 공개 연애를 했었습니다. 박수진은 김성은과 매우 친한 사이인데 김성은의 남편 정조국도 축구선수라서 김성은의 소개로 만나 축구선수의 여자친구 모임에서 더 친해졌다고 합니다. 잘생긴 축구선수로 유명했던 백지훈은 2008년에 연인으로 발전하여 2013년 5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헤어졌습니다. 올해 초 백지훈은 방송에 자주 출연하면서 외모가 더욱 매력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박수진은 2015년 7월 소속사 대표이자 윤사마로 알려진 배우 배용준과 결혼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이들의 신혼여행지는 대한민국 남해로 결정되었고
숙소는 7성급 호텔 겸 골프 리조트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0.01% 자산가들을 위한 초호화 세컨하우스로 분양가는 4억에서 70억에 이르며 그중 한동이 욘사마 숙소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들이 묵었던 숙소는 프라이빗 빌라로 1박에 약 900만 원에 달하는 초호화 빌라로 알려져 더욱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최근 배우 배용준이 연예계 은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의 아내 박수진의 근황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예계를 갑작스럽게 떠난 이들이 하와이로 간 충격적인 이유가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많은 활동을 하지 않은 두 사람의 모습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특히 박수진은 걸그룹 슈가로 데뷔했으며 당시 아유미가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유미가 10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유미의 결혼식에서 슈가의 멤버인 황정은과 유캐스는 참석했지만 박수진은 불참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배용준과 과거 함께 일했던 연예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배용준은 아내 박수진과 두 자녀와 함께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배용준의 하와이에 대한 애정은 결혼 전부터 이어졌으며 따뜻한 기후 덕분에 골프 등 야외 활동을 즐겼습니다. 그는 고릴라 인더 카페를 운영했고 박수진과 교제할 때도 하와이에서 골프 여행을 즐겼습니다. 배용준의 측근은 11월 13일 한 매체에 배용준이 아내 박수진과 자녀들과 함께 하와이에 머물며 육아와 가정생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측근은 최근까지 배용준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배용준이 하와이에서 가족들과 조용히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와이에 머무는 이유는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하와이 체류는 두 자녀의 교육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박수진이 둘째 자녀를 출산할 당시 삼성서울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큰 영향을 미친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연예인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배용준의 자녀라는 편견을 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 자녀들을 위해 미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용준과 박수진 부부는 2017년 둘째 아이의 출산 소식을 전하면서 삼성병원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공평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삼성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A셀부터 C셀까지 1치료실, D셀부터 F셀까지 2치료실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비난이 청원으로 번지자 박수진 측에서는 첫 출산 당시 아기가 조산으로 태어나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해명하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신생아 중환자실에 아이를 입원시켰던 다른 산모들이 특혜 의혹을 추가로 폭로하여 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산모들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태어나자마자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상태인 다른 산모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수유를 금지당했지만 박수진은 모유 수유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수유를 허용받았다는 증언과 박수진의 아이가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에 머물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면회가 불가능한 아이들의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애셀에 있는 아이들은 울음을 참지 못하지만 박수진의 아이만큼은 울음소리가 유난히 컸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애셀은 미숙아들이 태어나 치료받는 곳으로 아이가 상태가 좋아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박수진 씨의 아이는 계속 그곳에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애셀은 가장 작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태어난 미숙아들이 치료받는 곳인데 이곳에서 상태가 호전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박수진 씨의 아이만이 예외적으로 계속 그곳에 머물렀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박수진 씨가 자주 치료실에 있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도넛 상자를 든 매니저와 함께 자주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죠. 삼성병원에 중환자실에서 바로 태어난 아이는 박수진 씨의 아이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다른 산모는 자신의 아이도 상태에 따라 여러 번 자리를 옮겼으며
더 위중한 아이를 위해 자리를 비워준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기의 상태와 무관하게 위급한 아기들 사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혜택이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연예인으로서의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산모 역시 조부모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하며 그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산모는 병원 측에서 허용한 조부모 면회가 단순한 면회가 아니라 아이의 사망 선고 직전 가망 없는 아이를 조부모가 한번 안아보라는 취지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병원 측은 해명을 할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고 하며 박수진의 신생아 중환자실 이용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더 이상 해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배용준은 매스컴의 보도에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인으로서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지만 아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나 봅니다. 시대를 초월해 자녀는 모든 부모의 최대 관심사이며 스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은 일반 부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톱스타 부부가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박수진은 2015년에 결혼한 이후 사실상 연예계를 떠난 지 7년이 되었으며 현재 하와이에 정착해 있습니다. 2호3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